자, 2021년 1월 ITQ XL A형 2020년 헬스 등록 회원 현황에 대해 하고 있고요. 지금 제 3작업 피벗 테이블 할 겁니다. 피벗 테이블 80점, 이것도 80점 다 만점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쉬운 작업이에요. 자, 1작업 시트 이용해서 3작업 시트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하세요. 피벗 테이블 나오면요, 항상 얘도 똑같아요. 자, 1작업에 어느 범위냐면요, 이 B4부터 H12 고급 필터랑 똑같아요. 요 범위를 가지고 고급 필터 만들 거예요. 3작업 시트 만들어 놨죠 우리, 그쵸? 자, 요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 놓은 다음에 삽입 들어갑니다. 삽입 탭에요, 첫 번째 피벗 테이블 있어요. 피벗 테이블 클릭 하면은 깜빡깜빡하고 자동으로 내가 잡은 그 범위가 잡힙니다. 처음에 표 범위는요, 잡아 놓은 그대로 요만큼 이용할 거예요. 자, 다음 밑에 보면은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요, 기존 워크시트 왜 만들었잖아. 그래서 여기 클릭하면은 깜빡깜빡 그때 3작업 시트 클릭하고요. 어디서부터 만들 거예요? 문제 보면은요, 뭐라 그랬냐면 3작업 시트 조건에 따라서 하래. 조건 어떻게 있냐면 밑에 보면 B의 2셀 여기서부터 돼 있죠 지금. 그래서 B2부터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B2 여기다 할 거예요. 이만큼 범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냥 B2 여기 이만큼.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요, 짠! 자동으로 피벗 테이블 만들 준비가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항상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줄 건데, 자, 일단 이 그림 본 김에 계속 볼게요. 자, 그림 보시면요, 요만큼 부분을 가지고 우리 좀 고민을 해볼 거예요. 요걸 가지고 가운데 한번 나눠볼게요. 요만큼하고, 그리고 요만큼 해서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나누면은 요 부분 1, 2, 3, 4 부분 나눌 수 있죠? 그 부분을 여기 그대로 넣어줄 겁니다. 똑같이. 자, 요 부분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 게 맞겠죠. 자, 요 부분에 뭐 있어요? 등록 경로 있네? 요 부분에 등록 경로 들어가야겠네. 위에 있습니다. 등록 경로 여기 있네. 잡아서 드래그 오면 됩니다. 자, 요 부분 들어갈 거예요. 요 부분 뭐였냐면 여기 있네. 등록일이네요. 등록일 여기 있다. 등록일 났어요. 자, 요 부분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두 개입니다. 개수 회원명 평균 등록비. 옆에 또 있는데요?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두 개를 순서대로 할 거예요. 개수 회원명부터. 개수 회원명, 회원명 여기 있다. 회원명 잡아서 끌어서 놓으면은요, 자동으로 개수로 바뀝니다. 바뀌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평균 등록비예요. 등록비 어디 있냐? 여기 있다. 등록비 순서 맞춰야 되니까 밑에다가 놓으시면요, 학계 등록비 나와요. 맞나요? 아니잖아. 평균이잖아. 여기 학계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를 평균으로 바꿔줘야 돼. 어떻게? 옆에 화살표 클릭, 화살표 클릭하면요, 갓필드 설정 나옵니다. 설정 클릭하면은 학기 개수 평균 최대 최소 나와요. 여기에 평균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짠. 그러면 지금 요 상태에서 요만큼을 지금 여기 다 고친 거예요. 좀 다른데요? 여기 열 레이블 뭐야? 여기 등록 경로잖아. 이름 고쳐주면 됩니다. 지금 고칠게요. 뭐 등록 경로 그냥 써주면 돼요. 여기도 행레이블이 아니고 등록일이네. 등록일 고쳤어요. 뭔가 좀 모양이 다른데. 자, 여기까지만 이 위에만 마무리 됐으면은요, 요거대로 가볼게요. 지금 이거 한 게 1번이에요. 이렇게 배치한 게 1번이고요. 이 글씨를 보고 하는 것보다 그림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등록일을 그룹화 하래요. 등록일 요거 보면은요, 1, 2, 3, 4분기 돼있죠. 근데 여기는 월로 돼있잖아. 이거 요 내용 중에 아무데서나 오른쪽 클릭 하면은요, 그룹 있습니다. 그룹 그룹 눌러보면은요, 그쵸, 요 내용들을 그룹할 거예요. 월로 분기로요. 1월 아니고 분기로. 그래서 분기만 눌러서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점점 비슷해지죠? 자, 그룹화 했어요.
그룹화 했고요. 등록 경로를 출력 형태 같이 정렬하세요. 등록 경로 얘네요. 얘를 정렬하래. 정렬은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지금 화살표에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는 화살표 하나야. 그래서 얘를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짠! 보면은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뭐 이런 게 있어요. 항상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인속에 나와 있죠. 여기 지인속에 나와 있지. 원래 어떻게 있었냐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오름차순, 그러니까 기역부터 히읗순으로 돼 있는데 얘를 거꾸로 내림차순, 히읗부터 기역순으로 바꿔준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피벗 테이블은 무조건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 하시면 돼요. 내림차순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등록 경로 정렬 완료했어요. 완료. 자, 다음 3번이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빈 셀은 별별별. 3번은요, 이 내용들, 요 별별별 뭐 이런 것들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요, 무조건 이게 아무데서나 오른쪽 클릭 하다 보면은 여기 옵션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 하면은 피벗 테이블 옵션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요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을 하래요. 적용 클릭 됐죠. 두 번째 빈 셀은 별별별 됐고, 빈 셀은 별별별 표시, 빈 셀 여기 밑에 있어요. 빈 셀 표시 뭘로? 별별별 됐나요? 이것도 완료. 자, 확인 누르기 전에요 하나 더 할게요. 4번의 첫 번째도 이 옵션 창에서 하는 거예요. 행의 총 합계를 지우래. 어디 있냐면 여기 두 번째 탭 유형 및 필터 탭에 있습니다. 클릭. 여기에 행의 총 합계 표시 체크돼 있잖아. 이거 체크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세 번째까지 된 거야.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그러니까 일단은 됐네. 확인 하면은 오, 이제 완전 거의 비슷해. 그치? 자, 뭐가 다른지 보자. 뭐가 다르냐면요, 일단 별별별 봐봐. 얘 별별별 보면은 개수 회원가에 가운데 있지. 근데 얘는요 앞에 있죠.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숫자 159, 아 195 쉼표 000 돼 있죠. 여기는 쉼표 없잖아. 이거 뭐냐면요, 바로 맨 위에서 우리 처음에 여기서 정렬했었죠. 정렬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 정렬 해놓고 쉼표 눌렀죠. 그거예요. 그거대로 똑같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범위를 잡을 건데 어디냐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여기 수수정 어떻게 해요? 신경 쓰지 말고 완료 다 하시면은요 무조건 이 처음 데이터부터 마지막 결과 데이터까지 요만큼 잡으시고요. 순서대로 가장 먼저 가운데 정렬 했죠. 가운데 정렬 클릭. 그리고 나서 뭐 골라서 오른쪽 정렬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쉼표 누르세요. 짠. 이 3작업은요 이 이후에 수정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상태에서 가운데 그리고 쉼표 한 번씩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끝나요. 그 내용 다 똑같이 입력이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틀린 거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면요, 틀린 게 한 가지 있어요. 뭐 있냐면 요거 평균 등록비 단위 원 써있죠. 여기는 안 써있잖아. 이거 어떻게 입력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더블 클릭 따닥 누르면 떠요. 여기 평균 등록비 있지, 뒤에 단위 원 직접 써줍니다. 단위 땡땡 원 짠 해서 됐으면 확인. 이렇게 됐나요? 다 똑같나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제 3작업 피벗 테이블도 끝났습니다. 체크.